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주모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과 벡터공간의 차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벡터공간의 기저에 대해 공부하고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즉, 어떤 벡터공간 V가 있고, 그리고 V가 X라는 기저랑 T라는 기저를 가질 때 S의 원소의 개수랑 그리고 T의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은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었죠. 그쵸?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인데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 집합에다가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쓴이 기호의 의미부터 분명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합 s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s의 절대값이라는 이와 같은 기호를 s의 카디널리티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카디널리티라는 용어는 집합론에서 배우는 그런 용어인데요. S가 유한 집합일 때 S의 카디널리티는 S의 원소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S가 무한 집합일 때도 우리가 S의 원소의 개수와 같은 그러한 개념을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바로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 카디널리티라는 용어는 집합론에서 배우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하자면은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카디널리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위에 있는 이와 같은 수식이 무한집합일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두 집합 S랑 T가 있고 그리고 S랑 T 사이에 어떤 1대1 대응함수가 존재할 때 그때 우리는 S의 절대값과 T의 절대값이 같다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S랑 T가 유한 집합이고, 그리고 이두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이 존재한다면, 그럼 S의 원소의 개수랑 T의 원소의 개수는 서로 같겠죠. 그쵸? 그래서 무한 집합에서도 우리가 골치 아프게 어떤 집합의 카디널리티를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이러한 두 집합의 카디널리티가 같다는 것을 1대1 대응이라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호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았으니, 이제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다음 정리를 스테이트할 수가 있는데요. 즉, 이 정리는 어떤 벡터공간 V가 두 기저 B랑 C를 가진다면, 그럼 B랑 C 사이에는 항상 어떤 1대1 대응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B의 카디널리티랑 C의 카디널리티는 서로 같다는 것인데요. 이 정리는 다음에 나오는 렛마를 증명하면은 아주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렛만 8.2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벡터공간 V가 어떤 유한기저 B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B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이 V1부터 VM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벡터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 W1부터 WN들로 이루어진 V 어떤 부분 집합 C가 있고 그리고 C의 원소 개수인 N이 B의 원소 개수인 n보다 스트릭트하게 더 크다면은 그럼 c라는 v의 부분 집합은 1차 종속이 된다는 그런 렛마인데 자 그럼 이 렛마를 같이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c라는 집합이 1차 종속이 됨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n개 스칼라 ci들이 존재해가지고 i가 1부터 n까지 움직일 때 ci 곱하기 wi들의 sum이 0벡터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과 n 사이에 있는 각각의 자연수 j에 대해서 wj를 k가 1부터 m까지 움직일 때 a, k, j 곱하기 v, k의 섬으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벡터 WJ를 이렇게 VK들의 F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B라는 집합이 벡터가 V의 기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Mn개의 스칼라 AKJ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데요. 우리는 이와 같은 WJ를 위에 있는 WI의 자리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ci 곱하기 wi는 위에 wj에서 j를
I로 바꿔 준 것에 CI를 곱한 것이니까 K가 1부터 M까지 움직일 때 A, KI 곱하기 CI 곱하기 V, K들의 싸움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C, I 곱하기 W, I들을 I가 1부터 N까지 움직일 때 전부 다 써매준 값은 이것들을 I가 1부터 N까지 움직일 때 전부 다 써매준 값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두 시그마의 순서를 서로 바꾸어서 먼저 I가 1부터 N까지 움직일 때 A, K, I 곱하기 CI 에다가 VK를 곱한 이런 값을 K가 1부터 N까지 움직일 때 전부 다 써매준 이렇게 해서 썸으로 바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N by N 행렬을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MNG의 스칼라를 이용해가지고 IJ 성분이 AIJ가 되는 그러한 N by N 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C라고 하는 벡터를 C 1부터 C N들의 트랜스포즈로 이루어진 FN에 들어가는 그런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이와 같은 썸은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A랑 C를 곱한 이런 행렬에 K 1번째 성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서 이와 같은 썸은 V에 들어가는 0벡터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C의 K 1번째 성분 곱하기 VK를 K가 1부터 N까지 움직일 때 전부 다 써매준 것은 0벡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VI들로 이루어진 지파 B가 V의 기저라고 했으므로 VI들은 1차 독립이니까 따라서 VK 앞에 붙는 이런 스크라들은 모두 다 0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1과 N 사이는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AC의 K1 성분이 0이 되므로 따라서 우리는 A에다가 C를 곱해준 이와 같은 행렬은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AC는 M 곱하기 1 사이즈를 가지는 그런 행렬이니까요. 그리고 AC가 0이 된다는 그런 말은 C라는 FN에 있는 한 벡터가 AX는 0이라는 이러한 일자 행렬 방열식의 한 해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만족하도록 어떤 n개 스칼라 C 아이들로 이루어진 C라는 FN의 벡터를 하나 잡는다면은 그럼 그와 같은 벡터는 AX는 0이라는 이런 일자 행렬 방열식의 한 해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을 거꾸로 한다면은 즉 AX는 0이라는 이런 일자 행렬 방열식의 한 해를 C라고 두고 그리고 그 C의 각각의 성분들을 CI라고 두었을 때 우리가 위에서 한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간다면은 그럼 CI 곱하기 WI들의 썸도 역시 0이 된다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FN에 있는 어떤 이미 벡터 C를 아무거나 하나 잡고 그리고 C의 각각의 성분들을 CI라고 두었을 때 CI 곱하기 WI의 전체 썸이 0벡터가 되는 거라 그리고 이 C라는 벡터가 AX는 0이라는 이런 1차 행렬 방열식의 한 해가 되는 것은 서로 동치가 되는 그러한 조건이란 것을 알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이 강에서 관찰 2.14를 배웠는데 그것이 어떤 관찰이었냐면은 만약에 어떤 행렬 A가 N by N 행렬이고 그리고 M이 N보다 스트릭트하게 더 작은 그러한 자연수라면은 그럼 AX는 0이라는 이런 행렬 방열식은 반드시 비자명해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도 역시 A가 N by N 행렬이고, 그리고 M이 N보다 스트릭트하게 더 작은 그러한 자연수이므로, 따라서 AX는 0이라는 이런 1차 행렬 방열식은 어떤 비자명해를 가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는 C0라고 하는
옆에 있는 한 벡터를 AX는 0이라는 이런 1차 행렬 방정식의 한 비자명이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 C, 0는 0벡터가 되겠죠. 그쵸? 그럼 우리가 위에서 전개한 이와 같은 내용에 의해서 C0를 C1, C2부터 CN에 트랜스포즈라고 그렇게 두었을 때 여기 있는 CI랑 그리고 WI를 곱한 것을 I가 1부터 N까지 움직일 때 전부 다 더해준 것은 0벡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C0는 AX는 0이라는 이런 1차 행렬 방정식의 비자명이라고 했으니까 C0는 0벡터가 아니므로 여기 있는 N개 CI 중에는 0이 아닌 어떤 스칼라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CI가 전부 다 0이 되지 않으면서 CI 곱하기 WI들의 전체 섬이 이런 0 벡터가 되었으므로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W1부터 WN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이와 같은 집합은 1차 정수기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른바 8.1을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증명을 시험지 답안에 적어줄 때는 위에서 한 이러한 과정을 굳이 다 적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위에서 한 이러한 과정은 CI가 전부 다 0은 아니면서 CI 곱하기 WI의 전체섬이 0벡터가 되는 그러한 N개 CI를 찾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었죠. 그쵸?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CI들로 이루어진 이런 C라는 벡터는 AX는 0이라는 이러한 1차 행렬 방정식의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럼 이 식을 만족해야 되는 CI의 후보를 찾았으니 우리는 이와 같은 후보가 진짜로 이런 식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해야 되는 CI들의 수능성들의 후보를 찾는 과정은 우리가 굳이 답안지에 적어줄 필요는 없고 답안지에 적어야 하는 그런 부분은 AX는 0이라는 이러한 1차 행렬 방정식의 한 해를 C라고 두었을 때 그때 이 C에 나오는 각각의 성분들이 위에 있는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것 그것만 답안지에 적어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만 우리가 답안지에 적어준 후에 여기 아래에 있는 이러한 세 줄만 더 적어주면은 그럼 이 렘마의 완전한 증명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렘마 8.1을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렘마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정리 8.1을 아주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리 8.1의 증명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B랑 C가 모두 무한집합이 그러한 경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B랑 C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유한집합인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이 정리는 이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모두 다 성립하는데, 근데 첫 번째 케이스의 증명에는 집합문에 등장하는 어떤 로직이 필요해서 우리는 첫 번째 케이스는 굳이 증명하지 않고 그냥 두 번째 케이스만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B랑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유한집합이 경우를 가정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편의상 B가 유한집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C가 무한집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C의 원소의 개수가 집합비의 원소의 개수보다 더 크다면은 그럼 C 안에는 어떤 유한 부분집합 C0가 있어서 C0의 원소의 개수가 B의 원소의 개수보다 스트릭트하게 더큰 어떤 유한 부분집합 C0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쵸? 만약에 C가 유한 집합이었다면은 그럼 여기 있는 이 C0는 C 그 자체도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지금 C가
100톤과 V에 한 기저니까 C에는 모든 유연지품은 전부 1차 독립이므로 따라서 여기 있는 C의 유연부분집합 C체로 역시 1차 독립인 그런 집합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유연집합 B가 백동관 V에 기절한 것을 알고 있죠. 그쵸? 그럼 집합 B는 V의 유한 기저고 그리고 C0라고 하는 V의 부분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B의 원소의 개수보다 더 큰 그러한 유한 집합이므로 우리가 앞에서 증명한 렘마 8.2에 의해서 C0는 1차 종속이 될 만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것은 위에서 C0가 1차 독립이라고 한 것의 모순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 잘못되었으므로 C의 카디널리티는 반드시 B의 카디널리티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B가 유한 집합이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우리는 집합 C도 역시 유한 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럼 우리는 집합 C가 유한 집합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방금 한 이 과정을 반대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위에서 B가 유한 집합이라는 그 사실로부터 또 다른 기저 C의 카디널리티는 B의 카디널리티보다 반드시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우리가 첫 시작을 C로 한다면은 그럼 방금 한 이러한 아규먼트로부터 우리는 B의 카디널리티는 C의 카디널리티보다 항상 더 작거나 같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위에 있는 이런 부등식과 우리가 방금 얻어낸 이런 두 부등식을 서로 종합하면은 C의 카디널리티랑 B의 카디널리티는 서로 같다는 이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것을 가정하면은 그럼 얘네 둘의 카디널리티는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C가 유한 집합이라는 것을 가정하면은 그럼 그것으로부터 B의 카디널리티랑 C의 카디널리티가 같다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 2를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우리가 케이스 1은 증명하지 않았지만 케이스 1에서도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은 그럼 이미 백동과 V가 어떤 두 기저 B랑 C를 가질 때 얘네 둘의 카디널리티는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떤 벡터 공간이 있을 때 그 벡터 공간의 기저는 여러 개일 수 있어도 그 기저들의 카디널리티는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일한 카디널리티에 이름을 붙여주려고 하는데 어떤 벡터 공간 V 안에 있는 부분 집합 B가 V의 기저일 때 그때 B의 카디널리티를 V의 차원, 영어로는 dimension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그것의 기호로 dmv라고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저 B가 유한집합이라면은 그때 우리는 V를 유한차원 벡터공간이라고 그렇게 부를 것이고요. 이것을 영어로는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라고 부르는데 그것의 앞글자를 따서 제가 간단히 FDVS라고 가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B가 무한집합이라면은 그때 우리는 벡터공간 V를 무한차원 벡터공간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벡터공간이 있을 때 그 벡터공간의 기저의 선택에 상관없이 기저들의 카디널리티는 전부 다 동일하다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벡터공간의 차원이라는 그런 개념을 정의하였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벡터공간들의 차원을 한번 실제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N이라는 이런 벡터공간의 차원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N이 되겠죠. 왜냐면은 FN은 표준 기저를 가지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표준 기저는 표준 단위 벡터 E1부터 EN으로 구성된 이와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이 집합의 원소 개수는 N이라서 FN의 디멘션은 N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벡터공간은 바로 N차 이하의 다항식을 전부 다 모아놓은 PNF라는 이러한 벡터공간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팩통원의 기저가 1, T, T의 제곱부터 T의 L승도로 구성된 이와 같은 집합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 집합의 원소 개수는 n 플러스 1이니까 따라서 PNF의 디멘전은 n 플러스 1이됨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보기를 들어볼 건데 세 번째 보기에 등장하는 백통관은 바로 n by n 사이즈의 행렬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이런 백통관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백통관의 기저 예를 하나 들어보진 않았지만 하지만 단위 벡터들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집합이 FN의 기저가 된다는 것 이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럼 이와 같은 백통관의 아주 대표적인 기저를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1과 M 사이에 있는 임의 자연수 I랑 그리고 1과 N 사이에 있는 임의 자연수 J에 대해서 우리가 이 I, J라는 M by N 행렬을 I, J 성분이 1이고 그리고 나머지 성분은 전부 다 0인 그런 행렬로 정의한다면 그럼 이런 E, I, J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그런 집합은 이런 백통관의 F 베이시스가 되겠죠. 그쵸? 왜냐면은 우리가 임의 행렬 A를 아무거나 하나 뽑고 그리고 A의 I, J 성분을 small aij라고 그렇게 둔다면은 그럼 a라는 행렬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i가 1부터 m까지 움직이고 그리고 j가 1부터 n까지 움직일 때 aij 곱하기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eij라는 이와 같은 행렬들을 전부 다 더해준 그런 행렬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m by n 행렬 a를 아무거나 하나 뽑으면은 그 행렬을 이런 e, i, j라는 행렬들의 f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으므로 따라서 e, i, j들로 제너레이트되는 이러한 벡터 공간의 부분권은 다름 아닌 전체 벡터 공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행렬들이 일자 독립이 된다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즉, 어떤 mn계의 스칼라 aij가 있어서 aij 곱하기 eij들을 전부 다 섬해준 것이 0행렬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섬으로 이루어진 행렬은 ij 성분이 aij인 이런 a라는 행렬이니까 이 a라는 행렬이 0행렬이 되려면 a의 각 성분들은 전부 다 0이 되어야 하겠죠. 그쵸? 따라서 여기 있는 aij라는 이런 스칼라는 모두 다 0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리는 eij들은 1차 독립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쵸? 자, 그래서 eij들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집합은 전체 벡터공간을 제너레이트하고 그리고 이 집합은 1차 독립이므로 따라서 eij들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집합이 이런 벡터공간의 F 베이시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EIJ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벡터공간의 한 기저를 찾아왔네요. 근데 이러한 집합에 있는 행렬들의 총 원소의 개수가 MN개고 그리고 어떤 벡터공간의 차원은 바로 그 벡터공간에 있는 임의의 기저의 원소의 개수랑 같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벡터공간의 F 위에서의 차원은 MN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F 위에서 정의된 n by n 시메트릭 행렬들의 백종원의 차원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됨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n by n 시메트릭 행렬 A를 아무거나 하나 잡고 그리고 이 행렬의 대가 성분을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은 그럼 A의 아래쪽 삼각형 부분은 위에 대각선 위쪽에 있는 삼각형에 의해서 완벽히 다 결정이 되겠죠. 그쵸? 예컨대 우리가 위쪽 삼각형에 i 제이번째 성분을 x라고 그렇게 두었다면은 그럼 아래쪽 삼각형에 i 제이번째 성분도 역시 이거랑 똑같은 x가 되어야만 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시메트릭 행렬에 등장하는 n 제곱계의 성분들 중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값을 자유롭게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은 여기 있는 이런 대각 성분과 그리고 이 대각선 위에 있는 이 삼각형에 해당하는 그 성분들만이 우리가 독립적으로 임의로 값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분들이고, 그리고 아래 성분은 위의 삼각형에 의해서 그 값이 완벽히 다 결정이 되는 종속적인 성분들이므로 따라서 시메트릭 행렬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독립적인 성분들의 개수를 세주면은 그것이 바로 이 N by N 시메트릭 행렬의 F 차원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런 독립적인 성분의 개수를 한번 세보면은 먼저 맨 앞에 한 개가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열에서 이게 두 개가 등장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열에서 이렇게 세 개가 등장할 테고,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맨 끝에 행에서 총 N개 독립적인 변수가 있으므로 따라서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들을 전부 다 더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바로 N by N 시메트릭 행렬의 차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실제로 이 백동관의 차원이 이런 값이 되는지 그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임의의 N by N 시메트릭 행렬 A를 아무거나 하나 잡고, 그리고 A의 임의의 IJ번째 성분을 small aij라고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3번에서 정의한 n by n 행렬의 기저인 eij를 이용하면은 a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i랑 j가 1과 n 사이에서 움직이는 자연수일 때 aij 곱하기 eij들의 합으로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썸을 두 종류의 썸으로 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인덱스 i랑 j가 서로 같은, 즉 i가 1부터 n까지 움직일 때 a ii 곱하기 e ii들의 썸이고, 그리고 i랑 j가 서로 다를 때 a ij 곱하기 e ij를 곱한 얘네들의 썸으로 그렇게 이 전체 썸을 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썸은 우리가 또 다음과 같은 썸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즉 i가 j보다 더 작을 때 aij 곱하기 aij들의 썸과, 그리고 j가 i보다 더 작을 때 aij 곱하기 eij들의 썸으로 그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데 지금 a는 대칭 행렬이라서 여기 있는 aij랑 그리고 aji는 서로 같으니까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녀석은 j가 i보다 더 작을 때 aji 곱하기 e ij들의 썸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ij라는 것은 그냥 이 썸을 표현하는 문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ij의 역할을 서로 바꿔서 이 썸을 i가 j보다 더 작을 때 a ij 곱하기 e ji들의 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i랑 j가 서로 다를 때 여기 있는 이와 같은 썸은 앞에 있는 이 썸과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썸의 합으로 그렇게 분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i가 j보다 더 작다는 그 인덱스가 일치하고, 그리고 앞에 aij가 서로 공통으로 나오니까 이 aij를 공통으로 서로 묶은다면은, 그럼 이것은 어떻게 결국 쓸 수 있냐면은 i가 j보다 더 작을 때 aij 곱하기 eij 플러스 eji들의 썸으로 이렇게 위의 썸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i가 j보다 더 작은 그런 두 인덱스 i랑 j에 대해서 여기 있는 eij 플러스 eji라는 이와 같은 행렬을 fij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라는 행렬은 1부터 N까지 I가 움직일 때 E, I, I라는 이와 같은 행렬들과 그리고 I가 J보다 더 적을 때 F, I, J라는 이런 행렬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E, I, I 그리고 F, I, J 얘네들을 다 써놓은 그와 같은 집합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집합은 F 위에서 정의된 N by N 시메트릭 행렬을 제너레이트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얘네들이 1차 독립이 된다는 것, 그것만 보이면 얘네가 정확히 이 백통원의 베이시스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위에 3번에서 보인 E, I, J들이 전부 다 1차 독립이라는 것, 그것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얘네들이 1차 독립이 된다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바로 이 시메트리 매트릭스의 베이시스라는 것을 알았으니 얘네들의 개수만 세면 그것이 바로 이 백통원의 디멘전이 될 것인데, 먼저 i가 1부터 n까지 움직일 때 e, i, i들은 총 n개가 나오죠. 그쵸? 그리고 1과 n 사이에서 어떤 의미의 자연수 i를 아무거나 하나 고정했을 때 i보다 더 큰 n 이하의 자연수 j의 개수는 다름 아닌 n-i니까, 따라서 i가 1부터 n까지 움직일 때 n-i들의 전체 합인 2분의 n-1 곱하기 n이 바로 여기 있는 fij들의 개수가 될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랑 n을 더해준 바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런 n by n 시메트리 매트릭스 때 백통원의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쵸? 자, 이제 또 다른 백통관의 차원을 구해볼 건데요. F 위에서 정의된 N by N 행렬 중에 그 행렬과 그리고 그것의 트랜스포즈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해준 이두 녀석이 서로 갈라지는 그런 행렬들을 전부 다 모은 집합을 우리는 쉼쉼 N by N F라고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합 안에 있는 임의의 행렬을 우리는 스큐 시메트리 매트릭스, 우리말로는 교대 행렬이라고 그렇게 부를 것인데요. 그럼 이와 같은 집합은 실제로 매트릭스의 덧셈과 스칼라 연산을 보조하는 벡터 공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벡터원의 디멘전을 구해보면은 그 디멘전은 2분의 n 곱하기 n-1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기 전에 먼저 여기 등장하는 스큐 시메트리 매트릭스에 하는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의의 교대 행렬 A를 아무거나 하나 뽑고, 그리고 A의 I 제일 번째 성분을 small ai 제라고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의 트랜스포즈에 마이너스를 취해준 이와 같은 행렬에 I 제일 번째 성분은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A, J, I,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같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대 행렬의 유일한 조건이니까, 따라서 A의 I 제일 번째 성분인 A, I, J랑 그리고 이 행렬의 I 제일 번째 성분인 마이너스 A, J, I는 서로 같은 값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I랑 J가 서로 같을 때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이 왼쪽이 A, I, I가 되고, 그리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A, I, I가 되니까, 따라서 E 곱하기 A, I, I는 0이 되어서 A, I, I는 0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A가 스큐 시메트리 매트릭스라면은, 그럼 이 행렬의 대각 성분들은 모두 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스큐 시메트리 매트릭스도 대칭 행렬처럼 J가 I보다 클때 A, I, J가 결정이 되면은, 그럼 자동적으로 A, J, I 번째 성분도 마이너스 A, I, J로 그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쵸? 즉, 우리는 I가 J보다 더 작을 때
AI, J 값들과 그리고 I랑 J가 같은데 즉 대각 성분만 안다면은 그럼 행렬 A를 전부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A가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면은 그럼 얘의 대각 성분은 항상 0이 된다는 것을 아니까 대각 성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오직 대각 성분 위에 있는 그 삼각형의 성분들만 우리가 결정할 권한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위에 삼각형이 결정이 되면은 아래 삼각형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위에 삼각형에 등장하는 성분들의 개수를 세주면은 그것이 바로 이 스큐 시메트리 매트릭스의 백동환의 차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각 성분을 제외한 위에 삼각형에 등장하는 성분의 개수는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총 대각 성분 제외하니까 n-1개까지 즉 1부터 n-1까지의 자연수들을 더한 2분의 n-1 곱하기 n이 바로 위에 등장하는 삼각형의 성분의 총 개수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n by n 스큐 시메트리 매트릭스의 디멘전은 2분의 n 곱하기 n-1이 될 것이란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위에 4번의 상호과 거의 비슷하게 하면은 g i j라는 행렬을 e i 마이너스 e j라는 그런 행렬로 정했을 때 i가 j보다 더 적을 때 g i j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이 바로 이 교대 행렬의 백동원의 기저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께 맡길게요. 이 정도는 여러분도 이제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대 행렬의 백동환의 차원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부 유한차원 벡터 공간들만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무한차원 벡터 공간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차원 백동환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F브래킷 T, 즉 F 위에서 정의된 다항식들의 벡터 공간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백동환의 기저를 하나 알고 있죠. 그게 뭐죠? 그렇죠. 바로 i가 0 이상의 자연수들일 때 t의 i승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이와 같은 집합이 바로 ft라는 이런 백동환의 한 기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합은 분명히 무한집합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f't는 무한차원 벡터 공간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유한차원 벡터 공간과 그리고 무한차원 벡터 공간들의 보기를 이렇게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중에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n by n 대칭 행렬들의 디멘전인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과 그리고 교대 행렬 벡터 공간의 디멘전인 2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1을 더하면은 다름 아닌 n by n 행렬들의 벡터 공간의 디멘전인 n제곱이 나온다는 것을 아마 관찰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찰하신 분들은 n by n 행렬 전체 벡터 공간이 이러한 두 부분 공간들의 합이 아닐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드셨을 것 같은데 과연 그 궁금증은 참일까요? 네, 참입니다. 실제로 n by n 전체 행렬 벡터 공간은 바로 이러한 두 부분 공간들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것을 증명하려면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배우게 될 두 개의 따름 정리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개의 따름 정리가 뭔지 살펴보고 그 따름 정리를 우선 받아들인 후에 이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가 조금 있다 살펴볼 따름 정리 중에 하나는 V가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고 그리고 U랑 W가 V의 부분 공간일 때 그때 U 더하기 W라는 이러한 벡터 공간의 디멘전이 U의 디멘전 더하기 W의 디멘전과 서로 같아질 필요충분 조건은 U랑 W의 교집합이 제로 벡터 공간이 되는 것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용할 첫 번째 따름 정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따름 정리는 V가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고 그리고 W가 V의 부분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V랑 W의 디멘전이 서로 같다면은 그럼 W는 다름 아닌 전체 벡터 공간 V가 된다는 그러한 따름 정리입니다. 자, 그럼 이 두 따름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이 노트를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러한 두 벡터 공간의 교집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만약에 어떤 A라는 그러한 N by N 행렬이 있는데, 얘가 대칭 행렬이면서 또한 동시에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면은, 그럼 A는 A의 트랜스포즈이면서 또한 동시에 A 트랜스포즈의 마이너스를 취해준 그런 행렬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두 행렬이 서로 같으니까 2 곱하기 A의 트랜스포즈는 0 행렬이 되어서, 따라서 A의 트랜스포즈는 0 행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트랜스포즈를 취해주면은 A는 0 행렬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대칭 행렬이면서 또한 동시에 교대 행렬이, 그런 행렬은 오직 0 행렬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서, 따라서 이두 벡터 공간의 교집합은 제로 벡터 공간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앞에 살펴본 이와 같은 따름 정리에 의해서 이두 벡터 공간에 더한 그러한 벡터 공간을 우리가 W라고 한다면은, 그럼 W의 디멘전은 이두 부분 간의 디멘전을 더한 n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분명히 W는 n by n 행렬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인데, 근데 이 부분 간의 디멘전이 전체 행렬 벡터 공간의 디멘전인 n 제곱과 서로 같죠? 그쵸? 자, 그럼 역시 앞에 살펴본 따름 정리 8.7에 의해서 우리는 이 W라는 그런 벡터 공간은 다름 아닌 이 전체 행렬 벡터 공간이 됨을 알아서, 따라서 우리는 전체 행렬 벡터 공간이 바로 여기 있는 이러한 두 부분 공간의 합이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n by n 행렬은 이러한 벡터 공간에 있는 어떤 원소들의 합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근데 사실 그 표현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어떤 임의의 n by n 행렬 a가 여기에 있는 어떤 행렬 b랑,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떤 행렬 c에 대해서 b 플러스 c로 표현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떤 또 다른 행렬 b 프라임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떤 또 다른 행렬 c 프라임에 대해서 b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으로도 그렇게 표현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B'을 왼쪽으로 넘기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C를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B-B'은 C'-C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B랑 B'은 모두 벡터 공간 심에 있는 그런 원소니까, 얘네 둘의 차이 또한 대칭 행렬이 될 것이고, 그리고 C랑 C'은 모두 스큐 시메트리 매트릭스니까, 따라서 얘네 둘의 차이도 역시 이 벡터 공간 안에 있어야 하므로 이것은 교대 행렬이 될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두 같은 행렬은 대칭 행렬이면서 또한 교대 행렬인데, 근데 우리는 이두 벡터 공간의 교집합은 제로 벡터밖에 없다는 것을 앞에 살펴봤죠. 그쵸? 따라서 얘네 둘이 서로 같은 값을 가지는 이 공통의 값은 다름 아닌 0 행렬이니까, 따라서 b는 b'과 같고, 그리고 c는 c'과 같아서 이 표현은 사실상 같은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n by n 행렬 벡터 공간을 이런 두 부분 공간에 있는 어떤 행렬들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임의의 n by n 행렬 a가 있을 때그 a를 대칭 행렬과 교대 행렬의 합으로 어떻게 분할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우리는 a라는 행렬을 2분의 a 플러스 a의 트랜스포즈라는 이와 같은 행렬과, 그리고 2분의 a 마이너스 a의 트랜스포즈라는 이런 두 행렬의 합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 있는 행렬에다가 한번 트랜스포즈를 취해 보면은, 이것은 2분의, 먼저 a에다가 트랜스포즈 취하면 a 트랜스포즈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 있는 A 트랜스포즈에다가 다시 트랜스포즈를 취해주면은 끝은 A가 나오죠. 그쵸? 자, 그럼 이 행렬은 원래 이 행렬이니까 따라서 얘는 분명히 대칭 행렬입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뒤에 있는 이 분의 A-A의 트랜스포즈라는 이 행렬에다가 트랜스포즈를 취하면은 이것은 2분의 A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A죠. 그쵸? 그런데 이 행렬은 원래 행렬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그런 행렬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뒤에 있는 이 행렬은 다름 아닌 교대 행렬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임의의 행렬 A가 있을 때그 행렬을 이렇게 대칭 행렬과 교대 행렬의 합으로 유일하게 분할 수가 있는데 그 유일한 분해가 바로 이와 같은 형태의 행렬이 된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함수에 우함수 그리고 기함수가 생각나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은 어떤 임의 함수 f가 있다면은 그런 f를 우함수랑 기함수의 합으로 분할할 수가 있는데, 즉 2분의 fx 플러스 f-x라는 이와 같은 함수랑 그리고 2분의 fx-f-x라는 이런 두 함수의 합으로 분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럼 위에 있는 이와 같은 함수는 우함수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함수는 기함수가 되어가지고, 따라서 임의 함수는 항상 우함수랑 기함수의 합으로 분할할 수가 있는데, 행렬수는 대칭 행렬이 이 우함수의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하고, 그리고 교대 행렬이 바로 이 기함수의 역할을 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죠. 그쵸? 아, 여기서 이제 함수가 우함수라는 것은 x랑 마이너스 x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은 그러한 함수를 말하고, 그리고 기함수라는 것은 마이너스 x에 대한 함수값이 x에 대한 함수값에 마이너스가 되는 이와 같은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칭 행렬 그리고 교대 행렬이 마치 함수의 우함수, 기함수와 매우 유사한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는 벡터 공간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베이시스 익스텐션 시어렘이라는 것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시스 익스텐션 시어렘은 S가 벡터 공간 V의 1차 독립인 부분 집합일 때 그때 S를 포함하는 V의 어떤 베이시스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그런 것인데, 즉 S가 V의 1차 독립인 부분 집합이라면은 그럼 S에다가 V의 어떤 원소들을 더 첨가해서 그 녀석을 V의 베이시스로 만들어 줄수 있다는 것이죠. 그쵸? 자, 그럼 이 베이시스 익스텐션 시어렘을 같이 한번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V가 무한차원 벡터 공간인 케이스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V가 유한차원 벡터 공간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두 경우를 모두 다 한꺼번에 할수 있는 그 증명은 우리가 대수학 시간에 존스렌말을 이용하면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아직 존스렌말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존스렌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 정리를 증명할 건데, 근데 위에 첫 번째 케이스를 증명할 때는 존스렌말가 하지만 두 번째 케이스를 증명할 때는 존스렌말 없이도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두 번째 케이스만 존스렌말을 사용하지 않고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체 벡터 공간 V가 S로 제너레이트 된다면은 그럼 S가 지금 1차 독립이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S는 V의 베이시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V의 베이시스를 S로 잡으면은 그 S가 S를 포함하는 V의 베이시스이므로 위의 조건을 만족할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S로 제너레이트되는 이런 부분 공간이 V 전체가 된다면은 위의 정리는 아주 쉽게 증명할 수가 있고요. 이제
S로 제한할 때는 이런 부분원이 전체 공간이 되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V에서 S로 제한할 때는 이런 부분원을 제한 집합에 있는 어떤 임의 원소 V1을 아무거나 제가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1이라고 하는 집합을 S랑 그리고 이 V1을 유니온을 해준 그런 집합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S1이라는 이런 집합이 1차 독립인 그런 집합이란 것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WJ들이 S 전체에서 움직이는 벡터들일 때 어떤 스칼라 AJ들이 있어서 AJ 곱하기 WJ들을 전부 다 썸해준 거랑 그리고 어떤 또 다른 스칼라 B1이 존재해서 B1을 곱해준 것을 전부 다 더해준 것이 V에 있는 0벡터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S1에 있는 원소들의 F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0이 되는 어떤 스칼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와 같은 썸은 무한 썸이 아닌 유한 썸인데, 왜냐면은 S가 유한 집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S가 무한 집합이라면은, 그럼 S 안에는 지금 유한 차원 백동원이 V의 차원보다 더 많은 개수의 1차 독립인 그런 벡터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것은 램만 8점 위의 모순이죠. 그렇죠? 그래서 S는 무한 집합이 될수 없고 유한 집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와 같은 썸은 분명히 유한 썸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식에서 경우를 두 가지 나눌 건데, 만약에 V1 앞에 있는 B1이라는 스칼라가 0이 아니라면은 그럼 우리는 양변을 모두 B1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V1은 WJ가 S 전체에서 움직일 때 AJ 곱하기 B1 인버스에 마이너스를 해준 것 곱하기 WJ들의 전체 썸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근데 그것은 V1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벡터가 S로 제한할 때는 이런 부분 공간 안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그쵸? 왜냐면은 이 썸은 S에 있는 원소들의 F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V1을 잡을 때 S로 제한할 때는 이런 부분관 밖에 있는 그런 녀석을 잡았으니까 이는 모순이 되어서 따라서 우리는 이 스칼라 B1은 반드시 0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와 같은 썸에서 이 부분은 사실상 0이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앞부분에 있는 이 썸이 0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근데 WJ들은 모두 S에 있는 원소들이고, 그리고 S는 1차 독립이니까 여기 WJ 앞에 붙어있는 개수 AJ들은 모두 다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0벡터를 S1에 있는 원소들의 F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표현했을 때 여기 등장하는 모든 개수들이 전부 다 0이 된다는 것을 보였으므로 따라서 우리는 S1이 1차 독립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S1으로 제한할 때는 V의 부분 공간을 생각할 건데, 만약에 이 부분 공간이 V 전체가 된다면은, 그럼 우리는 S1이 1차 독립이라는 것을 방금 확인했으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S1이 S를 포함하는 V의 베이시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위의 정리를 증명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우리는 S로 제한할 때는 이런 부분관이 V가 아니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V에서 이와 같은 부분관을 제외해준 나머지 집합은 공집합이 아닐 것이므로 우리가 그 집합에 있는 어떤 임의 원소를 아무거나 하나 뽑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V2라고 하는 V에서 S1으로 제한할 때는 부분 공간을 빼준 집합에 있는 임의 원소 V2를
아무거나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S2라는 집을 S1에다가 이 V2라는 하나의 벡터를 더 유연해준 그런 집합이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에서 한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똑같이 또 반복을 한다면은 그럼 S2 역시 1차 독립이 되는 집합이라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위에서 한 대로 S2로 제한되는 V의 부분 공간이 V 전체가 되는지를 살펴볼 건데, 만약에 얘가 V 전체가 된다면은 그럼 S2가 바로 S를 포함하는 V의 베이시스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S2는 1차 독립이고 S2가 V 전체를 생성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의 정리가 쉽게 끝나버리므로 우리는 이런 부분관이 V랑 같지 않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관 안에 들어가지 않는 V의 어떤 원소 하나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그 원소랑 S2를 유인해가지고 S3라는 S2보다 조금 더큰 그런 집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만약에 S3로 제너레이트되는 벡터 공간이 V랑 같으시면은 그럼 위 정리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V의 베이시스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 공간 또한 V랑 다르다면은 그럼 우리가 S3에다가 하나의 원소를 더 추가해서 S4라는 또 다른 V의 부분 집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쭉 계속 반복한다면은 그럼 SN이라고 하는 V 안에 들어간 어떤 부분 집합의 수열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떤 수열이냐면은 첫 번째로 SI로 제너레이트되는 V의 부분관이 V랑 같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S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런 집합을 SI에다가 VI 플러스 1이라는 어떤 벡터를 더 유연해준 그런 집합으로 정할 건데, 근데 여기서 V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벡터는 어떠한 벡터냐면은 V에서 SI로 제한되는 이런 부분 공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임의의 벡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S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집합을 SI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SI는 1차 독립이 되는 그러한 집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한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면은 그럼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V 안에 있는 어떤 부분 집합들의 수열 SN들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인데요. 만약에 SN으로 제너레이트되는 이런 부분관들이 전부 V랑 같이 않다면은 그럼 어떤 큰 자연수 라지엔이 존재해서 S 라지엔의 원소의 개수가 V의 차원보다 더 커지는 그런 어떤 큰 자연수 라지엔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쵸? 왜냐면은 Si 플러스 1은 Si에다가 Vi 플러스 1이라는 하나의 원소를 더 첨가시켜준 그러한 집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 전에 있는 집합 SI의 원소의 개수보다 하나가 더 크겠죠. 그렇죠? 따라서 SN들은 인덱스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늘어나는데, 근데 벡터관 V의 차원은 어떤 고정된 자연수니까 따라서 우리는 적당히 큰 인덱스 마진이 존재해서 SN의 원소의 개수가 V의 차원보다 더 커지는 그런 큰 인덱스 자연수 N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럼 SN이라는 이런 집합 안에는 V의 기저의 원소의 개수보다 더 많은 1차 독립인 그런 벡터들이 있을 것인데,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렌만 8.2의 모순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모든 자연수 20n에 대해서 SN으로부터 제너레이트되는 V의 부분관이 전부 다 V가 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모순이 발생하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적당히 큰 자연수 라지엠이 존재해가지고
SM으로 전열되는 이러한 부분과는 V 전체가 되는 그런 어떤 큰 자연수 라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SM이 1차 독립이라는 것을 아니까 따라서 V가 SM으로부터 제너레이트된다는 사실은 SM이라는 이런 집합이 V의 한 기저가 되면 말해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S를 포함하는 V의 한 기저 SM을 이렇게 찾았으므로 따라서 V가 유한 차원 백동공간인 경우에 우리는 정립 8.5를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베이시스 익스텐션 시오렘을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요. 이제 이 정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두 개의 따름 정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따름 정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따름 정리는 V가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하고, 그리고 W가 V의 부분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 W1부터 WN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집합이 벡터 공간 W의 기저라면은 그런 V에 있는 어떤 유한계의 벡터 VI들이 또 존재해서 이러한 집합에다가 VI들을 전부 다 유니온시켜준 이런 집합이 V의 기저가 되는 그러한 유한계의 V의 벡터 VI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따름 정의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에 정리 8.5로부터 V에 있는 어떤 부분 집합 S간 존재해서 위에 W1부터 WN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이 집합을 T라고 한다면은 그런 T에다가 S를 더 유니온시켜준 이와 같은 집합이 V의 기저가 되도록 하는 그런 V의 어떤 부분 집합 S가 존재하는 것은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S가 무한 집합이라면은 그럼 S는 V 안에 들어가는 1차 독립인 그러한 무한 집합이 되는데, 근데 지금 V가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1차 독립인 무한계 벡터가 V 안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S가 유한 집합이란 것을 알고, 그리고 S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을 우리가 V1부터 VS들이라고 그렇게 놓는다면은 그럼 이와 같은 VI들이 바로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V의 벡터 VI들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정리 8.5를 이용해서 이 따름 정리 8.6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집합을 V의 기저로 만들어주는 이완계의 V의 벡터들, VI들이 꼭 유일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벡터 공간의 기저가 꼭 유일할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죠. 예컨대 F2에 있는 어떤 임의의 한 벡터를 제가 1,0이라고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다가 하나의 벡터를 더 첨가해서 F2의 기저를 찾고 싶은데 그 다른 하나의 벡터를 0, 1로 잡아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벡터를 예컨대 2,3이라는 이러한 벡터로 잡아도 되겠죠. 그쵸? 왜냐면은 우리는 7강에서 배운 따름 정리 7.11에서 FN에 어떤 N개의 벡터가 있을 때, 그때 이 N개의 벡터가 FN의 기저가 되는 곳은 이러한 N개의 벡터를 컬럼 벡터들로 가지는 어떤 행렬이 가역 행렬이 되는 것과 동치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벡터가 F2의 기저를 이룬다는 것은 결국 1, 0, 2, 3이라는 이와 같은 2x2 행렬이 가역 행렬이 되는 거랑 동치인데, 근데 이런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3이고 3은 0이 아니므로 따라서 이 행렬은 2x2 행렬에서 가역 행렬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1,0이라는 이런 벡터에 2,3이라는 벡터를 더 추가해줘도 F2의 베이시스가 되고, 그리고 0,1이라는 이런 벡터를 더 추가해줘도 F2의 베이시스가 되니까, 따라서 부분 공간의 기저를 전체 공간의 기저로 확장하는 방법은 꼭 유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따름 정리의 8.6은 우리가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고요. 이제 또 다음 따름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따름 정리는 V가 유한 차원 백동관이고 그리고 W가 V의 부분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이 성립하는데요. 부분 공간 W도 역시 유한 차원 백도 공간이고 그리고 W의 차원은 V의 차원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름 정리는 만약에 전체 공간의 차원이랑 그리고 부분 공간 W의 차원이 서로 같다면은 그럼 V랑 W는 같은 백동관이 된다는 것인데, 먼저 첫 번째 따름 정리부터 보여보도록 하죠. 만약에 W가 무한차원 백동관이라면은 그럼 W는 무한 기저를 갖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S를 W의 기저라고 둔다면은 그럼 S의 언덕에서도 무한계가 될 것인데, 근데 S는 W 안에 들어가는 부분집합이고, 그리고 W가 V의 부분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S는 V 안에 들어가는 무한계의 일체 독립의 벡터들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전체 공간 V가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V는 무한계의 일체 독립의 그런 벡터들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순을 얻게 되므로 W는 유한 차원 백동관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W의 F 베이식스를 S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W가 유한 차원 백동관이란 것을 알았으니까 따라서 W는 분명히 유한 집합이겠죠. 그렇죠? 그럼 전체 공간 V가 유한 차원 백동관이고 그리고 V의 부분 공간인 W가 S라는 유한 기저를 가짐으로 따라서 우리는 위에 따름 정리 8.6으로부터 어떤 S0라는 V의 유한 부분 집합이 존재해서 S에다가 S0를 더 유니온을 해준 이와 같은 집합이 V의 기저가 되는 어떤 유한 부분 집합 S0가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쵸? 그럼 S랑 S0를 유니온해준 이러한 집합의 총 원소의 개수가 다름 아닌 V의 차원이고, 그리고 S의 원소의 개수가 W의 차원이므로, 따라서 W의 차원은 V의 차원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쵸? 여기서 얘네들이 같아지는 경우는 S0라는 V의 부분 집합이 공집합이 될 때, 이때 V의 디멘전과 그리고 W의 디멘전은 서로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번 정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 따름 정리를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V의 차원과 W의 차원이 서로 같다면은, 그럼 아까처럼 S를 W의 기저라고 두고, 그리고 S에다가 V의 어떤 유한 부분 집합 S0를 합쳐준 이런 집합이 V의 기저가 된다고 했을 때, V랑 즉 W의 차원이 같으므로, 따라서 S0는 반드시 공집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은 S 또한 V의 기저가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S로 제너레이트되는 V의 부분관이 V가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S가 W의 기저가 된다는 말도 S로 제너레이트되는 V의 부분관이 W가 된다는 말이니까, 따라서 얘네 둘을 종합하면은 W랑 V는 서로 같은 공간이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따름 정리도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리 8.5로부터 유도해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명제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명제냐면은 V가
유한차원 백동관이고, 그리고 U랑 W가 모두 V의 부분 공간일 때, 그때 U랑 W를 더해준 이런 합 공간의 디멘전은 U의 디멘전 더하기 W의 디멘전 마이너스 U랑 W의 교집합의 디멘전이 된다는 그러한 명제입니다. 자, 그럼 이 명제를 같이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U랑 W가 모두 V의 부분 공간이니까, 따라서 U랑 W를 교집합해준 이러한 공간도 V의 부분 공간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전체 백동관 V가 유한차원 백동관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증명한 따름정리 8.7의 1번으로부터 U 교집합 W도 역시 유한차원 벡터공간이고, 그리고 이것의 디멘전은 V의 디멘전보다 더 작거나 같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U랑 W의 교집합의 디멘전을 L이라고 그렇게 둘 것이고요. 그리고 U랑 W도 모두 V의 부분관이니까 얘네 둘도 역시 유한차원 벡터공간이므로 우리는 U의 디멘전을 M, 그리고 W의 디멘전을 N이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U 교집합 W는 U랑 W의 부분 공간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으므로, 따라서 L은 M보다 더 작거나 같고, 그리고 L은 또 다시 M보다 더 작거나 같겠죠. 그쵸? 자, 이제 우리는 S라는 집합을 U 교집합 W의 베이시스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U 교집합 W는 U의 부분관이므로, 따라서 우리가 베이시스 익스텐션 시어럼을 적용한다면은 U 안에 S1이라는 어떤 부분 집합이 존재해서 S0랑 S1을 의논해준 이와 같은 집합이 U의 베이시스가 되는 그런 어떤 U의 부분 집합 S1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쵸? 그리고 비슷하게 이러한 공간은 W의 부분 공간으로도 바라볼 수 있으니까, 베이시스 익스텐션 시어럼을 다시 한번 적용해가지고 우리는 이번에는 W 안에 어떤 부분 집합 S2가 존재해서 S0랑 S2를 의논해준 이런 집합이 W의 베이시스가 되는 어떤 W의 부분 집합 S2의 존재성을 압니다. 그쵸? 자, 그럼 U랑 W의 덧셈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백동관의 U에 있는 원소랑 W에 있는 원소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원소들의 집합인데, 근데 U에 있는 원소는 이 집합에 있는 원소들의 F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W에 있는 원소는 S0 유니온 S2에 있는 원소들의 F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니까, 따라서 U 더하기 W라는 이 공간 안에 있는 원소들은 이러한 두 집합의 유니온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의 F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두 집합의 유니온은 S0 유니온, S1 유니온, S2므로, 따라서 우리는 S0 유니온, S1 유니온, S2가 제너레이트하는 V의 부분과는 다름 아닌 U 플러스 W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집합이 1차 독립이 됨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S0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벡터 VI들에 대해 어떤 스칼라 AI가 존재해서 AI 곱하기 VI들을 전체 섬해준 것과, 그리고 S1 안에 들어가는 UJ라는 각각의 벡터에 대해서 BJ라는 어떤 스칼라가 존재해서 BJ 곱하기 UJ들을 전부 다 더해준 것과, 그리고 S2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벡터 WK들에 대해서 CK라는 어떤 스칼라가 존재해 CK랑 WK를 곱한 것들을 전부 다 더해준 것들의
전체 썸이 0벡터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0라고 하는 그런 집합은 U랑 W의 교집합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 집합이니까 따라서 왼쪽에 있는 이와 같은 썸은 사실은 U에 들어가는 그러한 벡터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왜냐면은 여기 있는 VI들이랑 그리고 UJ들은 모두 U에 있는 그러한 벡터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썸은 오른쪽으로 넘긴다면은 그럼 여기 있는 이와 같은 벡터는 U에 들어가는 그러한 벡터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WK들은 전부 W에 들어가는 그러한 벡터들이므로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썸은 U에도 들어가고 또한 동시에 W에도 들어가는 그러한 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U랑 W의 교집합의 베이시스를 S0라고 그렇게 두었으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썸은 S0에 들어가는 각각의 벡터 VI들에 대해서 어떤 스칼라 DI가 존재 DI 곱하기 VI들의 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WK가 S2에서 움직일 때 CK 곱하기 WK를 전부 다 더해준 이러한 썸에서 아래 있는 VI가 S0 전체에서 움직일 때 DI 곱하기 VI들을 전부 다 더해준 이런 썸은 빼준 것은 0벡터가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S0에는 모든 벡터들이랑 그리고 S2에는 모든 벡터들을 합집합해준 그런 집합은 W라는 이런 벡터 간의 베이시스가 되는 것을 아니까 따라서 이런 집합에 있는 원소들의 F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여진 것이 0벡터가 되려면은 여기 등장하는 이러한 개수들은 모두 다 0이 되어야 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등장하는 CK들은 모두 다 0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 썸은 결국 앞에 있는 썸과 뒤에 있는 이런 두 개의 썸의 합인데 근데 S0랑 S1을 합집합해준 집합은 다시 U의 베이시스가 되니까 따라서 이러한 집합의 F리니어 컨비네이션이 0이 되려면 여기 등장하는 개수들도 모두 다 0이 되어야 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S0 유니온 S1 유니온 S2라는 이와 같은 집합은 1차 독립이 그러한 집합이 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와 같은 집합으로 제한되는 그런 벡터원이 U 플러스 W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집합은 U 플러스 W라는 이런 벡터원의 기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는 이러한 세 집합 중에 어떠한 두 집합을 뽑아도 그 두 집합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S1이라는 이런 집합을 만들어준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S1에다가 U에 들어가는 어떤 원소들을 더 첨가해서 U의 베이시스를 만들어 준 것이니까 따라서 S0랑 S1은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S2도 S0랑 교집합이 공집합인 그런 집합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S1과 S2의 교집합도 역시 공집합이 된다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만약에 SmallV라는 그런 벡터가 S1과 S2의 교집합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벡터라면은 그럼 S1은 U의 베이시스고 그리고 S2는 W의 베이시스니까 따라서 V는 U랑 W의 교집합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원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U 교집합 W는 S0라는 베이시스를 가지니까 따라서 V는 S0로 제한되는 이러한 부분 공간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원소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S1이라고 하는 U에 들어가는 어떤 부분 집합을 뽑을 때 U에서 S0로 제한되는 이러한 부분 공간을 뺀
집합에서 우리가 S1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V가 S0로 제너럴되는 이런 부분 공간 안에 들어가는 원소라면은 그럼 V는 S1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쵸? 근데 이는 V가 S1 안에 들어가는 원소라는데 모순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S1과 S2의 규집합은 공집합이 됨을 알아가지고 따라서 여기 등장하는 이러한 세 개의 집합들은 전부 쌍마다 서로 소인 그런 집합들이라서 이와 같은 집합의 총 원소 개수는 S0의 원소 개수 더하기 S1의 원소 개수 더하기 S2의 원소 개수가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U랑 W를 더한 이런 백통관의 디멘전은 다름 아닌 S0의 원소 개수 더하기 S1의 원소 개수 더하기 S2의 원소의 개수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S0랑 S1을 유니온을 해준 그런 집합이 U의 베이시스니까 따라서 U의 디멘전은 S0에 있는 원소의 개수 더하기 S1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그쵸?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각각의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덧셈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S0랑 S2를 유연해준 이런 집합도 W의 베이시스고 그리고 얘네 둘이 서로 교집합이 없는 서로 소인 그런 집합들이므로 따라서 W의 디멘션도 S0의 원소 개수 더하기 S2의 원소 개수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S0는 U 교집합 W의 베이시스니까 U 교집합 W의 디멘전은 다름 아닌 S0의 원소 개수가 될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럼 얘네 둘을 더한 곳에서 S0의 원소 개수를 빼준 곳은 다름 아닌 S0의 원소 개수 더하기 S1의 원소 개수 더하기 S2의 원소의 개수가 되어가지고 왼쪽에 있는 이와 같은 값이랑 일치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V가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고 그리고 U랑 W가 V의 부분 공간일 때 그때 U랑 W를 더한 이러한 백통관의 디멘션은 오른쪽 같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이 명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른 정리를 하나 살펴볼 건데요. 즉, V가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이고 그리고 U랑 W가 V의 부분관이라면은 아래 나오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은 서로 동치가 된다는 그런 따름 정리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은 U랑 W를 더한 이러한 백통관의 차원은 U의 차원과 W의 차원을 더해준 것과 같다는 그러한 조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U랑 W의 교집합은 오직 제로 벡터밖에 없다는 그러한 조건인데 우리는 앞에서 증명한 명제 8.8로부터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첫 번째 조건은 V랑 W의 교집합의 차원은 0이 된다는 것, 이거랑 서로 동치가 되는 그러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첫 번째 조건이랑 두 번째 조건이 같다는 것을 보려면은 일반적인 어떤 유한차원 백통관 V가 있을 때 V의 디멘전이 0이 되는 거랑 그리고 V가 제로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것이 서로 같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쵸? 먼저 V가 제로 벡터 공간이 된다면은 그럼 V는 절대로 기저를 가질 수가 없는데 만약에 V 어떤 부분 집합 S가 있어서 S가 V의 기저가 된다면은 그럼 V는 오직 0벡터로만 구성된 그런 집합이니까 S도 역시 0벡터 하나로만 구성된 그런 집합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는 6강에서 배운 문제 6.6의 1번에 의해서 V의 어떤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S가 0벡터를 포함한다면 S는 1차 종속인 그런 집합이 됨을 보였으니까 따라서 0으로 이루어진 S라는 집합은 1차 종속인 집합이 되므로 따라서 V의 베이시스가 될수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연배토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백통관은 기저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백통관의 디멘전은 기저의 원소격수인데 근데 기저가 공집합이므로 우리는 V의 디멘전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은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증명할 건데 만약에 V가 제로 스페이스가 아니라면은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정리 7.13에 의해서 V는 S라는 어떤 기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기저는 공집합이 아닌 V의 부분집합이므로 따라서 S의 원소격수는 적어도 1 이상이 될 것이고 이것은 V의 차원이 1 이상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V의 디멘전이 0이라고 가정했으므로 이런 모순이 발생하니까 따라서 V는 반드시 제로 벡터 스페이스가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도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유한처 벡터공간의 디멘전이 0이 되는 것과 그리고 V가 제로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것은 서로 동치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로부터 여기 나온 이러한 두 조건이 서로 동치가 되는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1번과 2번이 서로 동치가 되는 조건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명제 8.8을 이용해가지고 따름 중에 8.9를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명제 8.1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8.10은 V1부터 VN들이 전부 유한처 백통관일 때 그때 V1부터 VN들을 전부 다 곱해준 이러한 곱공간도 역시 유한처 벡터 공간이 되고 그리고 이런 곱공간의 디멘전은 각각의 백통관 VI의 디멘전들을 전부 다 더한 것과 같다는 것이 바로 이 명제 내용인데요. 자, 그럼 이 명제를 같이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러한 곱공간의 디멘전이 오른쪽과 같이 VI의 디멘전들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 이것만 보인다면은 그럼 위에 있는 이러한 곱공간이 유한처 벡터 공간이 된다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아래 있는 이와 같은 등식만 보이려고 하는데 이 등식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곱공간의 기저의 원소의 개수가 오른쪽과 같이 주어진다는 것, 그것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간의 기저를 하나 묘사를 해야 되는데 그 기저를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1과 N 사이에는 각각의 자연수 I에 대해서 우리는 백통관 VI의 디멘전을 MI라고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I1, VI2부터 VIM, I들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집합을 우리는 VI의 베이시스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VI의 차원을 MI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VI는 총 MI개의 벡터가 들어있는 어떤 집합을 기저로 가지겠죠. 그쵸? 제가 그 기저 중에 하나를 바로 이와 같은 집합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VI에 있는 이와 같은 기저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곱공간의 기저를 다음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데요. 1과 N 사이에는 각각의 자연수 I랑 그리고 1과 M, I 사이에는 각각의 자연수 K에 대해서 우리는 E, I, K라는 곱공간에 있는 벡터를 I번째 외에 다른 성분들은 전부 다 0인데 근데 I번째 성분만 VI, K가 되는 그와 같은 벡터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주장은 바로 이와 같은
EIK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그런 집합이 이런 곳공간에 베이시스가 된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이와 같은 벡터들이 이런 곳공간을 제너레이트 한다는 것을 보여볼 건데요. 우리는 이 곳공간 안에 있는 임의 벡터 V를 아무거나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를 각각의 성분별로 W1, W2부터 따따따 해가지고 WN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벡터 WI들은 벡통관 VI에 들어가는 그러한 벡터들이고요. 그럼 우리는 각각의 1과 N 사이에 있는 자연수 I에 대해서 WI라는 VI에 들어가는 벡터를 J가 1부터 MI까지 움직일 때 A, I, J 곱하기 V, I, J들의 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왜냐면 V, I, J들은 벡통관 V, I의 베이시스니까요. 그리고 I 번째 성분만 V, IK고 나머지 모든 성분들은 전부 다 0이 되는 그런 벡터를 우리가 E, IK로 정했으니까 따라서 E, IK는 그냥 V, IK를 이런 곳공간에다가 집어넣어준 그러한 벡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I번째 성분만 WI고, 그리고 다른 성분은 모두 다 0이 되는 이러한 곳공간에 있는 벡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제가 1부터 MI까지 움직일 때 AIJ 곱하기 이 IJ들의 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럼 V라는 그러한 벡터는 I번째 성분이 WI가 되는 이러한 벡터들의 전체 섬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V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제가 1부터 MI까지 움직일 때 AIJ 곱하기 EIJ를 전부 다 더해준 이러한 벡터를 다시 i가 1부터 n까지 움직일 때 전부 다 더해준 그러한 벡터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은 sum은 EIJ라는 그러한 벡터들의 애플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벡터들의 집합은 이런 벡터공간을 제너레이트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집합이 1차 독립이 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EI J들의 애플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벡터가 0벡터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에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벡터를 WI라고 그렇게 둔다면은 그럼 이와 같은 벡터는 W1, W2부터 WN들을 각각의 성분으로 가지는 그러한 벡터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0벡터가 되어야 하니까 여기 있는 이런 각각의 벡터 WI들은 벡터관 V 안에 있는 0벡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WI는 이렇게 정의를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sum은 0벡터가 될 것인데 근데 VIJ들은 전부 1차 독립인 VI의 베이시스니까 따라서 여기 등장하는 AIJ들은 모두 다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EIJ들의 어떤 1차 결합이 0이 된다면은 그럼 여기 등장하는 EIJ 앞에 붙는 개수는 항상 다 0이 더한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는 이로부터 EIJ들의 전체 집합은 1차 독립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집합은 이런 곡공간을 생성하면서 그리고 그 자체로 1차 독립이니까 우리는 이로부터 이와 같은 집합이 V1부터 VN들을 전부 다 곱해준 이런 곡공간의 기저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곡공간의 디멘전은 바로 이런 기저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데 근데 1과 N 사이에는 각각의 자연수 i들마다 움직일 수 있는 J는 1부터 MI의 자연수들이 움직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이런 기저의 총 개수는 M1부터 M, N들을 전부 다 더해준 그런 값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M1이 뭐죠? 그렇죠. 바로 V1의 디멘전이고 그리고 MN은 VN의 디멘전이니까 따라서 이런 값은 각각의 백동관 VI의 디멘전들을 전부 다 더해준 그런 값이 될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곡공간의 디멘전이 오른쪽과 같이 주어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이 증명 과정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곡공간의 기저가 VI들의 기저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것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명제 8.10을 이렇게 증명했는데요. 근데 이 증명을 보면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이 M by N 행렬 전체 집합들의 디멘전이 MN이 된다는 것을 볼때 했던 이런 증명이 생각나실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관찰인데요. 사실 보기 8.4에 나오는 이러한 세 번째 보기는 앞에 명제 8.10의 아주 특수한 케이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5강에서 M by N 행렬 전체 집합은 N개의 FM들의 디렉트 프로덕트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명제 8.10을 적용한다면 그럼 M by N 행렬 전체 집합의 디멘전은 FM의 디멘전인 M을 총 M번 더해준 MN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보기를 설명할 때 이런 행렬 집합의 기저로 잡았던 EIJ라는 이런 행렬들은 다름 아닌 우리가 명제 8.10을 증명할 때 정의한 EIK랑 같은 개념이란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백동관의 기저와 관련된 어떤 정리를 하나 또 배워보려고 하는데 어떤 정리냐면은 V가 non-zero 백동관이고 그리고 V의 어떤 부분집합 S가 있는데 근데 S가 V를 generate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S 안에 포함되는 V의 기저가 항상 존재한다는 그런 내용의 정리인데요. 즉, S라는 V의 부분집합이 V를 generate 하기만 한다면은 그럼 S에 있는 몇 개의 원소를 제거해서 남은 원소들로 V의 기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정리죠. 그쵸? 자, 그럼 이 정리를 같이 한번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의 일반적인 증명은 존스 렘마를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 존스 렘마를 배우지 않았으므로 존스 렘마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인 백동관 V가 유한 차원이 되는 이런 경우만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한정 백동관에서 이 정리를 증명하려면 반드시 존스 렘마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V가 유한차원 백동관이라고 가정하고 위에 정리를 증명할 건데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S0라고 하는 S에 들어가는 맥시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셋을 아무거나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0가 Maximal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그 말은 만약에
S1이라는 S의 어떤 부분 집합이 있는데, 걔가 linearly independent 하면서, 그리고 S0를 포함하고 있다면은, 그럼 걔는 반드시 S0랑 같은 그런 집합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S0보다 스트릭트하게 더 크면서 linearly independent한 그런 S의 부분 집합은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S 안에 이러한 성질에 만족하는 어떤 부분 집합 S0가 존재한다는 것부터 보여야 할 것인데, 근데 S 안에 linearly independent한 그런 집합은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컨대 우리가 S 안에서 0이 아닌 어떤 임의 벡터 V를 하나 잡으면은, 그럼 V 하나로 구성된 이와 같은 집합은 분명히 linearly independent한 S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S 안에는 linearly independent한 그런 부분 집합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V가 유한 차원 백동관이니까, 따라서 V 안에 있는 1차 독립인 그러한 집합들은 모두 유한 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S 안에 들어가는 linearly independent한 그런 집합들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가장 큰 녀석을 뽑는다면은 바로 그 녀석이 maximal linearly independent한 subset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S의 linearly independent한 부분 집합들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가장 큰 녀석을 우리가 S0라고 했을 때 S0를 스트릭트하게 포함하는 어떤 더큰 linearly independent한 S의 부분 집합 S1이 존재한다면은, 그럼 S1의 원소의 개수는 S0의 원소의 개수보다 분명히 더 크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S에 있는 linearly independent한 부분 집합들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가장 큰 녀석 중 하나를 S0로 뽑은 것의 모순이니까, 따라서 S0를 포함하는 보다 더큰 linearly independent한 섭셋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S0라고 하는 S 안에 들어가는 maximal linearly independent한 섭셋을 하나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 집합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백동관 V의 차원이 유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V가 무한 차원 백동관이라면은, 그럼 S 안에 들어가는 이런 맥시멀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섭셋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S 안에는 무한계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그런 부분 집합도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요. 즉, 우리는 지금 V가 유한 차원 백동관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S에 있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부분 집합들은 전부 다 유한 집합들이고, 따라서 Si들이 S 안에 들어가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그런 집합들일 때 Si의 원소의 개수의 맥시멈이 어떤 자연수 large n으로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이 large n을 원소의 개수로 가지는 그런 부분 집합 중 하나를 제가 S0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S0는 꼭 유일하게 존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large n만큼의 원소의 개수를 가지는 그러한 S의 linearly independent한 부분 집합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V가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라는 그와 같은 가정으로부터 이런 maximal linearly independent한 S의 부분 집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이제 이 집합 S0가 V의 기저가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V가 S0로 제너럴되는 그런 벡터 공간이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보일 수 있다면은, 그럼 S0는 이미 linearly independent하다는 것을 아니까, 따라서 S0는 V의 베이시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V가 S0로 제너럴되 된다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V가 S0로 제너럴되지 않는다면은, 그럼 우리는 S0에 포함되지 않는 S에 있는 어떤 원소 V를 하나 잡을 수가 있을 것인데,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V1이냐면은 S0에다가 V1을 더 어드존시키 이런 집합으로 제너럴되는 V의 부분 공간이 S0로
제너럴티는 이러한 부분과보다 스트릭트하게 더 커지는 그러한 벡터 V1입니다. 이런 V1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S0 바깥에 있는 S의 모든 원소들이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럼 이 집합에 있는 모든 벡터 V에 대해서 S0에다가 V를 어드조인시킨, 즉 유니온시킨 그런 집합으로 제어할 때는 이런 부분간에 S0로 제어할 때는 이 공간과 같아지겠죠. 그쵸? 그런데 이 집합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 전부 그런 성질을 가진다면 그럼 S로 제어할 때는 이러한 부분과 S0로 제어할 때는 이런 부분간이 서로 같은 공간이 될 것인데, 근데 지금 S가 V의 제너레이터니까 따라서 S0 역시 V의 제너레이터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가정의 모순이 될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S에서 S0를 뺀이 집합에 있는 어떤 벡터 중에는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벡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그 벡터 중 하나를 V1으로 잡은 것이죠. 그쵸? 자, 이제 우리는 S0에다가 V1을 더 첨가시켜준 이와 같은 집합이 1차 독립이 된다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보이기 위해 S0에 들어가는 각각의 벡터 WI들에 대해서 어떤 스칼라 AI가 존재해 AI 곱하기 WI들을 전부 다 더해준 이런 썸이라, 그리고 V1 앞에 어떤 스칼라 B1을 곱해서 얘까지 더해준 이런 썸이 V에 있는 연벡터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 있는 스칼라 B1이 0이 아니라면은 그럼 우리가 양면에 B1의 인버스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V1을 WI의 F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V1은 S0로 제너럴 때는 이런 부분 공간 안에 들어가는 원소가 되는데, 근데 V1이 이러한 부분 공간 안에 포함된다는 그런 말은 S0에다가 V1을 어디전 시킨 이러한 집합으로 제어할 때는 부분 공간이 S0로 제어할 때는 이러한 부분 공간과 같아진다는 그런 말이 되어버리죠. 그쵸? 근데 그것은 우리가 위에서 V1을 뽑아줄 때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도록 뽑아준 것에 모순이 되니까, 따라서 B1은 0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B1은 반드시 0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요. 그럼 이와 같은 썸에서 여기는 이것이 0벡터가 되어버리니까, 따라서 앞에 있는 이와 같은 썸이 0벡터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S0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전부 linearly independent 하니까, 따라서 linearly independent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 등장하는 WI의 계수, AI들도 모두 다 0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체 썸에 등장하는 계수들, AI랑 B1이 모두 다 0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 S0에다가 V1을 더 첨가시켜준 이런 집합은 1차 독립이 그런 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러한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S0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하나 더 크죠. 그쵸? 왜냐면은 V1이 S0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원소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S 안에 들어가는 S0보다 원소의 개수가 하나 더큰 그러한 1차 독립인 부분 집합을 찾아왔는데요. 근데 이것은 S0의 정의의 모순이죠. 그쵸? 왜냐면은 S0는 S에 있는 Maximal Linearly Independent한 그런 부분 집합이니까요. 자, 그래서 V가 S0로 Generated되지 않는다면 이런 모순이 일어나니까, 따라서 우리는 V가 S0로 Generated는 그러한 벡터공간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는 S0가 V의 Basis가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V가 유한처럼 벡터공간일 때 S 안에 들어가는 Maximal Linearly Independent한 부분 집합을 아무거나 하나 잡아주기만 하면은 걔가 바로 V의 기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Maximal Linearly Independent한 부분 집합을 잡는 것이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존 스렌마로부터 나온 그러한 아이디어인데요. 우리가 비록 유한 차원인 경우에는 존 스렌마를 이용하지 않고 이와 같은 지표의 존재성을 알았지만, 하지만 백동관 부위가 무한 차원일 때도 우리는 존 스렌마를 이용하면은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S의 부분 집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V가 유한 차원이든 무한 차원이든 지간에 상관없이 존 스렌마를 이용하면은 그럼 한 큐에 이것을 다 증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대수학 시간에 존 스렌마를 이용한 좀더 일반적인 증명을 배울 것인데, 근데 선형 대수학 강의에서는 존 스렌마까지 언급한 것은 너무 과함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부득이하게 유한 차원인 경우에만 이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무한 차원일 때이 정리의 증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대수학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대수학 강의에서는 존 스렌마를 사용해가지고 이것을 유한 차원이 아닌 무한 차원인 경우에도 증명을 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리 8.11을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요. 이 정리를 이용하면은 우리는 노타함과 같은 다른 정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S가 V의 어떤 부분 집합이고, 그리고 S의 원소의 개수가 V의 차원과 같은데, 근데 V가 지금 유한처럼 벽돌 공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조건은 모두 동치 조건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정리인데요. 첫 번째 조건은 S가 V의 기저가 된다는 그러한 조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S가 1차 독립이라는 조건,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V가 S로 제너레이트 된다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자, 그럼 왜이세 조건이 서로 동치가 되는지 그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는 1번 조건으로부터 2번 조건을 증명할 건데요. 만약에 S가 V의 기저라면은 그럼 기저의 조건이 1차 독립인 거랑 그리고 백동과 V를 제너레이트 한다는 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따라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것은 기저의 정의에 의해서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S가 1차 독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베이시스 익스텐션 시오렘에 의해서 어떤 V의 부분 집합 S0가 존재해서 S에다가 S0를 유니온을 해준 이런 집합이 V의 기저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V의 어떤 부분 집합 S0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렇죠? 자, 그래서 S 유니온 S0의 원소 개수는 V의 디멘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컬러리의 가정에서 V의 디멘전이 S의 원소 개수랑 같다고 했으므로 따라서 우리는 S0는 S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사실 S에다가 S0를 인연시켜 준 것은 V의 어떤 새로운 원소를 더 첨가시켜 준 것이 아니므로 따라서 베이식스 인센션에서 우리가 더 첨가시켜 줘야 되는 이러한 집합은 사실상 공집합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S가 V의 베이시스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므로 따라서 우리는 S가 1차 독립이면은 그럼 S의 원소 개수가 V의 차원과 똑같다는 이런 가정으로부터 S가 V의 베이시스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3번 조건으로부터 1번 조건을 유도해 볼 건데 S가 V의 제너레이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리 8.11로부터 S 안에 어떤 부분 집합 S0가 존재해서 S0가 V의 베이시스가 되는 그런 부분 집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쵸? 그럼 S0의 원소의 개수는 V의 디멘전과 같아야 할 것인데, 근데 V의 디멘전이 S의 원소의 개수랑 같죠? 그렇죠? 그런데 S0가 S의 부분 집합이므로 따라서 S0랑 S의 원소의 개수가 같으려면 S는
S0랑 같은 집합이 되어야만 하겠죠. 그쵸? 그리고 그 말은 바로 S가 V의 베이시스가 되는 것을 말해주니까 따라서 우리는 3번 조건으로부터 1번 조건도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따름절이 8.11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 따름절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아주 재미난 문제를 하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흔히 라그랑쥬 보관법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한번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H로부터 AN까지 총 N 플러스 1개의 F에 들어가는 서로 다른 스칼라들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B0부터 BN까지 또 다른 N 플러스 1개의 임의 스칼라들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BI는 서로 다를 필요는 없고 같은 것이 있어도 됩니다. 앞에 있는 A0는 서로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되는 전부 서로 다른 그런 스칼라들이고요. 자, 그랬을 때 0과 N 사이는 각각의 자연수 i에 대해서 GA의 값이 BI가 되는 어떤 N차 이하의 다항시 G가 유일하게 존재함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보이라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 순서는 0과 N 사이에는 각각의 자연수 i에 대해서 FIT라는 폴리노미얼을 0과 N 사이에는 i랑은 서로 다른 모든 자연수 J에 대해서 AI-AJ분의 T-AJ라는 이러한 식들을 모두 다 답급한 그러한 다항식으로 정의했을 때 이러한 다항식들의 모임은 PNT에 있는 1차 독립인 부분집합이 됨을 보이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위에서 이렇게 잡아준 FIT들의 집합이 PNT의 기저가 됨을 보이라는 그러한 문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이런 G라는 N차기의 다항식이 i가 0부터 n까지 움직일 때 bi 곱하기 fi들의 섬으로 이렇게 나타내어진다는 것을 보이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류의 문제는 우리한테 크게 낯선 것이 아닌데요. 예컨대 우리가 ft라는 2차 실계수 다항식을 a2t의 제곱 플러스 a1t 플러스 a0라고 그렇게 둔다면은 그럼 F2에 등장하는 이런 개수들에 대한 정보는 서로 다른 세 실수에 대한 F의 함수값만 다 안다면 모두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쵸? 즉, 알파1, 알파2, 알파3라는 서로 다른 세 실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세 실수에 대해서 f의 함수값이 베타1, 베타2, 베타3로 주어진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럼 이 식의 t의 자리에다가 우리가 알파 i들을 대입해가지고 총세 개의 서로 다른 연립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세 개의 연립 방정식의 변수는 여기 f의 계수인 a2, a1, a0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우리는 미지수가 세 개인 세 개의 연립 방정식은 그 연립 방정식의 개수들로 이루어진 개수 행렬이 역행렬을 가질 때그 연립 방정식이 공통회를 가진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이세 개의 연립 방정식은 A2, A1, A0가 미지수고, 그리고 여기 있는 T의 제곱 T, 그리고 A0 뒤에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럼 이세 자리에다가 알파1, 알파2, 알파3를 넣어준 값들이 개수행렬의 각 성분이 될 것이므로 따라서 이세 개의 연립방정식을 나타내는 3x3 행렬은 1, 알파1, 알파1의 제곱, 그리고 1, 알파2, 알파2의 제곱, 그리고 1, 알파3, 알파3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항식 f의 개수들을 다 알아낼 수 있다는 말은 이러한 3x3 행렬이 역행렬을 가지는 것과 동치인데,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이미 이러한 세 가지 정보만 주어진다면은 그럼 여기 나오는 이런 개수들을 항상 다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 나온 이 A라는 행렬도 역행렬을 가지는 행렬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생긴 행렬은
알파1, 알파2, 알파3가 모두 다 서로 다른 실수일 때 항상 역행렬을 가진한 것이 정리로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행렬식을 배우게 되면은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런 세 가지 정보만 갖고도 F의 개수들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알파1, 알파2, 알파3가 모두 다 서로 다른 세 실수일 때 이런 행렬 A가 항상 역행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경험적으로 관찰한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만약에 F가 N차 다항식이고 우리가 N 플러스 1개의 서로 다른 실수들에 대해서 이런 F의 함수값을 전부 다 알고 있다면 그럼 F의 모든 개수들에 대한 정보도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문제가 그런 추측이 참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러한 폴리노미얼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바로 이 문제 세 번째 딸린 문제가 그러한 폴리노미얼이 이와 같은 형태로 생겼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라그랑즈 보관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는 1번부터 풀어볼 건데요. 즉, 이렇게 정의된 폴리노미얼 fi들이 p, n, t에 들어가는 1차 독립인 부분집합이 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의 fi들마다 어떤 스칼라 ci가 존재해서 i가 0부터 n까지 움직일 때 ci 곱하기 fi t들의 전체 썸이 PNT에 있는 제로 폴리노미얼이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등장하는 스칼라 ci들이 전부 0이 된다는 것, 그것만 보인다면은 그럼 fi들이 1차 독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ci들이 모두 다 0이 됨을 보기 위해 먼저 fi라는 이 폴리노미얼이 갖는 성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fi라는 폴리노미얼의 정의를 보면은 ai랑 그리고 aj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fi는 ai 혹은 aj랑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fi를 단순히 다항식으로 인식하지 않고 f에서 f로 가는 함수로 인식한 후에 fi의 a에서의 함수값이랑 fi의 aj에서의 함수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에서의 fi의 함수값을 구해 보면은 여기 t 자리에다가 ai를 대입해 준 그런 값을 가지겠죠. 그렇죠? 근데 t가 ai로 바뀐다면은 그런 분자랑 분모는 똑같아져서 1이 되고 그리고 j가 i랑 다른 0과 n 사이에 있는 자연수일 때 1을 총 n번 곱한 그런 수도 역시 1이니까 우리는 fi, ai의 값은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우리는 fi에다가 aj를 대입했을 때 값을 구해볼 건데, 만약에 우리가 t의 자리에다가 aj를 집어넣는다면, 그럼 분자는 0이 되니까 이 값은 0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곱하는 n개 이와 같은 수두 중에 0이 하나 들어가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곱한 값은 0이 되어서 따라서 j가 i가 아닌 어떤 0과 n 사이에 있는 정수일 때 fi에다가 aj를 대입해준 값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fi가 갖고 있는 성질을 보여주는 아주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fi는 ai랑 aj들을 이용해가지고 정의한 폴리노미얼이니까요. 그리고 이와 같은 텀이 총 n개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n차 다항식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fi가 갖고 있는 이런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등장하는 개수 ci들이 전부 다 0이 됨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0과 n 사이에 있는
임의 자연수 j에 대해 우리는 t에다가 한번 a, j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 이 식은 왼쪽은 i가 0부터 n까지 움직일 때 ci 곱하기 fi a, j들의 전체 섬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제로 폴리노멜이니까 우리가 t에다가 a, j를 대입해 줬을 때 이 폴리노멜의 값은 그냥 f에 있는 0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i가 0부터 n까지 움직일 때 특별히 i가 j일 때만 fi, a, j가 1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될 것이므로 이 값은 cj 곱하기 1이 됨을 압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cj가 0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j는 0과 n 사이에 있는 임의의 자연수므로, 따라서 우리는 0과 n 사이에는 모든 자연수 i에 대해서 ci들은 전부 0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리고 그것은 fi들이 1차 독립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니까, 따라서 우리는 1번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우리는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fi들은 pnt의 기저가 됨을 보이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우리는 pnt라는 백동관의 디멘전이 n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번에서 i가 0부터 n까지 움직일 때 fi, t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그런 집합은 1차 독립이 된다는 것도 살펴보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집합은 pnt의 디멘전만큼의 원소 개수를 가지는 1차 독립이 그런 집합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따름 정리 8.12에 의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집합이 pnt에 있는 단순히 1차 독립인 그런 집합이 아니라 pnt의 기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 따름 정리 8.12랑 그리고 위에 1번 문제의 결과를 이용해가지고 2번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우리는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어떤 n차 이하의 폴리노멜 g가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유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이는 것인데요. 즉,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크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폴리노멜 g의 존재성, 그리고 이와 같은 폴리노멜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성, 그리고 이와 같은 폴리노멜이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다는 것, 이세 가지를 전부 다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쵸? 보통은 이런 세 개를 볼 때는 존재성을 가장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유일성을 보인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다는 것, 그것을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의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존재성을 가정한 후에 유일성과 그리고 그 폴리노멜 G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존재성을 다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PN, T에 들어가는 어떤 폴리노멜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할 건데, 어떤 성질을 갖는 폴리노멜이냐면은 AI에서의 함수값이 BI가 되는 그러한 폴리노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폴리노멜이 딱 하나밖에 없던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G가 지금 PNT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는 2번에서 FI들은 PNT의 기저가 된다는 것을 보였으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G가 되면은 그럼 G를 FI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즉, i가 0부터 n까지 움직일 때 각각의 fi,
T마다 어떤 스칼라 CI가 존재해서 CI 곱하기 FIT들을 전부 다 더해준 것이 위에 이러한 성질을 갖는 폴리노미얼 G가 되도록 하는 어떤 N 플러스 1개의 스칼라 CI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는 여기다 온 이런 CI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0과 N 사이에 들어가는 임의 자연수 J에 대해서 T의 자리에다가 한번 A, J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 A, J는 I가 0부터 N까지 움직일 때 CI 곱하기 FI, A, J들을 전부 다 더해준 값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I가 0부터 N까지 움직일 때 FI, AJ라는 이와 같은 값은 I가 J일 때만 1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니까 이 값은 CJ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정한 이 G라는 함수는 여기 있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폴리노미얼이므로 GAJ는 BJ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스칼라 CI들은 0과 n 사이에는 모든 자연수 i에 대해서 bi랑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어떤 폴리노미얼 g가 존재한다면은 그럼 g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런 폴리노미얼의 유일성과 그리고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전부 다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어떤 n차 이하의 폴리노미얼 g가 존재한다면 그럼 g는 반드시 이와 같은 형태로 생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긴 폴리노미얼이 실제로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n차 이하의 다항식이 된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보인다면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이 존재성을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쵸? 즉 우리는 유일성과 그리고 이 3번을 증명함으로써 존재성을 증명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폴리노미얼이 이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일 건데요. 근데 먼저 FI들은 모두 N차 다항식들이고 따라서 N차 다항식의 어떤 스칼라를 곱해도 역시 N차 다항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N차 다항식의 썸드도 역시 N차 이하의 다항식이므로 우리는 이 G라는 폴리노미얼은 N차 이하의 다항식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G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일 건데요.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0과 N 사이에는 임의 자연수 J에 대해서 위식의 T의 자리에다가 한번 AJ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가 0부터 N까지 움직일 때 BI 곱하기 FI AJ들의 전체 썸은 I가 J일 때만 이 값이 1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될 것이므로 BJ 곱하기 1인 BJ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폴리노미얼은 AJ의 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BJ가 나오므로 따라서 위에 있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N차 이하의 다항식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PNT 안에 있는 다항식의 존재성을 암으로 존재성도 이렇게 증명을 해가지고 3번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N 플러스 1개의 서로 다른 스칼라들이 있고 그리고 N 플러스 1개의 스칼라들이 있을 때 그때 AI에 대해서 함수값이 BI가 되는 그러한 N차 이하의 다항식 G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런 다항식이 유일하게 존재하면서 그 다항식의 모양이 정확히 이와 같은 형태로 생겼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라그랑주 보관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와 같은 정의를
우리가 문제 형태로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이 라그랑쥬 부가법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왠지 그럴 것이라고 짐작했던 것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아주 예쁘게 풀어냈잖아요. 즉, 어떤 n 플러스 1개 서로 다른 f에 들어가는 원소들이 있고, 그리고 n 플러스 1개 또 다른 f에 들어가는 원소들이 있을 때, 그때 ai에 대해서 함수값이 bi가 되는 어떤 다항식이 유일하게 딱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을 이 라그랑쥬 부가법은 말해주고, 그리고 그 다항식이 정확히 이어가 된 형태로 생겼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라그랑쥬 부가법은 우리가 배운 선형대수학의 지식들을 아주 클럽하게 잘 활용해서 얻어낸 아주 예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시험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이 라그랑쥬 부가법을 선형대수학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라그랑쥬 부가법의 내용, 즉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어떤 n차 이하의 다항식이 유일하게 존재하고, 그리고 fi들을 이와 같은 폴리노미얼로 정했을 때 그런 다항식 지는 이와 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이런 세계의 과정 또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런 문제가 서술형 문제로 여기 각각의 스텝을 보이면서 그 다음 스텝을 보이는 형식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라그랑쥬 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라그랑쥬 보관법으로부터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은 다른 정리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정리냐면은 x1부터 xn들이 모두 다 서로 다른 f의 원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n by n 행렬은 항상 역행렬을 가진다는 그러한 따름 처리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n by n 행렬을 우리가 a라고 그렇게 뜬다면은, 그럼 a라는 행렬이 역행렬을 가진다는 것은 임의의 n 바이 1 행렬 b에 대해서 ax는 b라는 이와 같은 1차 행렬 방정식이 해를 가진다는 것을 보이는 거랑 동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미지수 변수 x를 a 0부터 a n-1이라고 그렇게 쓴다면은, 그럼 a에다가 x를 곱한 이런 행렬은 여기다가 우리가 a0부터 an-1을 곱해준 것이니까 이 둘을 곱한 행렬의 첫 번째 성분은 i가 0부터 n-1까지 움직일 때 ai 곱하기 x1의 아이승들의 썸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맨 마지막 성분도 역시 비슷하게 i가 0부터 n-1까지 움직일 때 ai 곱하기 x, n의 아이승들의 전체 썸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b라는 n 바이 1 행렬의 각 성분을 b 0부터 b n-1이라고 그렇게 쓴다면은, 그럼 ax는 b라는 이런 일자 행렬 방정식이 이와 같은 해를 가진다는 것은 여기 등장하는 ai들을 i번째 개수로 가지는 n차 이하의 다항식 g가 존재하는데, 근데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g냐면은, 1과 n 사이에는 모든 자연수 i에 대해서 xi에서의 함수값이 bi-1이 되는 그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폴리노미얼 g가 존재한다는 것과 동치가 됩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 xi들이
F에 들어가는 모두 다 서로 다른 그런 원소들이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라그랑쥬 보관법에 의해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어떤 N차 이하의 폴리노미얼은 항상 존재하겠죠. 그쵸? 그럼 그 N차 이하의 폴리노미얼의 개수들이 바로 AXNB라는 이런 행렬 방정식의 해가 될 것이므로,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된 행렬은 항상 역행렬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사실 이와 같은 행렬은 반달몬데 매트릭스라는 특별한 이름이 붙여진 그런 행렬인데요. 우리가 이 반달몬데 매트릭스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은 나중에 행렬식을 공부할 때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냥 이런 반달몬데 매트릭스가 라그랑쥬 보관법이랑 관련이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시간에 공부한 백동관의 차원과 관계된 기출문제 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풀어볼 기출문제는 94년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U랑 V는 두 백동관이고, 그리고 U의 디멘전이 7, 그리고 V의 디멘전이 8, 그리고 U랑 V를 더해준 이런 합공간의 디멘션이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U랑 V를 교집합해준 이런 백동관의 차원이 얼마가 되는지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시간에 배운 명제 8차파를 적용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쵸? 즉, U랑 V를 합해준 이런 합공간의 디멘션은 U의 디멘전 플러스 V의 디멘전 마이너스 U랑 V의 교집합의 디멘전이 되는데, 근데 문제에서 U의 디멘전은 7, 그리고 V의 디멘전은 8, 그리고 U랑 V를 합해준 합공간의 디멘전은 10이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U랑 V의 교집합의 디멘전은 5가 되어야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합과 차이가 왼쪽에 있는 10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는 이 기출 문제를 끝으로 우리가 오늘 시간에 공부한 백동원의 차원에 관한 강의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